이야 이야 호홍 야 오케이 반갑습니다. 아, 근데요. 반갑습니다. 형 어? 제가 왜 아니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너무 아름다운 거 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어. 머리색이랑 다 똑같아. 아 근데 아 뭐 아 맞네. 형광 형광 빨간 푸른 분홍이네. 어, 맞네. 어,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맞네. 뭔가 이상하다 했네. 심지어 뿌리까지 검은색이야. 뿌리 염색이 뿌리 염색 필요합니다. 아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홍중이 형한테 형 아니 네 오늘따라 뭔가 서로 알록달록한 거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뿌리 염색 어 때문에 그렇구나 했더니 머리까지 알록달록하구나. 그렇네. 그래서 그렇네. 잠깐만 브이라이브 우리도 봐야지 쟤들 나오나. 어? 들어와서 벌써 1만 분이 보고 계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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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So don't wait, I love you guys. 아 저희가 진짜 일부러 옷 색깔이랑 머리 색깔을 맞춘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네, 진짜 됐네요. 서로 갖고 있는 잠옷이 그렇네요. 이래서. 네, 저는 잠옷이 따로 없어서 네. 그냥 좀 편해 보이는 추리닝을 입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카메라랑 지금 뒤에 배경 보이시죠? 지금 저희 약간 너무 봄 느낌이에요. 그렇죠. 봄 느낌이에요 지금? 네. 약간. 그런가요? 저 약간 지금 약간 이상한 나라 앨리스용 기분인데요. 제가 그 좋아하는 마룬 파이브 선생님의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티셔. 네. 마룬 파이브님의 그 맵스라는 앨범 있어요. 예. 네. 그 맵스 앨범 표지랑 너무 지금 잘 어울려. 아 그래요? 네. 한번 꼭 들어보시고 한 소절 불러줄 수 있나요? 기억이 가사가 아, 오케이. 좋아요. 자. 아 화사하다. 아 화사 왜요? 맞아요. 화사가 맞는 말입니다. 오늘 이런 텐션의 방송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댓글도 읽어드리고 또 저희가 또 이제 호주 투어에 이어서 또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맞아요. 여기 미국까지. 그래서 조금 호주 투어 때 비하인드가 있으면 또 비하인드 살짝 드리고. 어제 멤버들 그냥 어제인가요? 산이랑 맹기가 브이라이브 했을 땐 약간 후기보다 리뷰보다는 게임 딱밤 때리고 있던데요. 아, 게임 위주로 했잖아요. 딱밤 때리고 있던데 계속. 네. 저희도 약간 뭔가 소통하는 느낌으로 좋습니다. 예야 하라 하라. 그리고 오늘은 저희 호응 방송의 특징이죠. 댓글 거의 다 읽어드릴 겁니다. 와 진짜요? 거의 다 오늘 다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저희. 아, 저희는 시키는 거 다 하잖아요. 아, 네 댓글로 혹시 바라시는 게 있으면 딱 해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갑자기 이를 닦아주세요 하면 저희 바로 이따 걸 갑니다. 저희 바로 네 바로 이제 저녁도 안 먹었는데 이따 걸 갑니다. 좋습니다. 자 홍중 핑크 홍중 핑크 이렇게 핑크색을 강조해 주시고 오 좋아요 지금 뭐 많이 올라오고 있어 댓글이 stay healthy we are healthy yeah. don't worry yeah, we are so healthy thank you 아 공부 중이라고 어 이따 가달라고 아, 바로 네, 바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조금만 이따 닦을까요 아 잠깐만 일단 칫솔 취향이 들고 그래도 지금 들어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조금만 이따 닦을게요. 이따가 닦아주세요. 아, 형. 네. 저 항상 칫솔을 몇 개 여유분을 가지고 다녀요. 일회용 칫솔. 조금만 이따가 닦을게요. 지금 보고 계시고 마무리할 때쯤 닦죠. 아, 오케이. 두 개 있어요. 하나 쓸래요? 오, 좋아요. 나 그래. 나도 일회용 브러쉬 써야지. 좋아요. 자, 또 댓글 계속 읽어드리죠. 아. 아 밥버거 먹으면서 보고 있어. 밥버거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 맞아요. 형 밥버거에 최애 메뉴 있었어요? 전 있었어요. 뭔데? 나 치킨 마요. 전 아 치킨 마요 맛있죠. 저는 김치제육 밥버거에. 오 그 맛있다. 네 뭐였지 계란 추가였나? 네. 오 김치제육 밥버거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나는 밥버거 치즈 들어간 거 좋아했었는데. 벌써 하트가 100만 개. 네. 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오늘은 이렇게 하면 사랑이 쉬운 남자였어요? 아니 오늘은 나 있는 그대로의 날것을 방송으로 아, 자 머리도 나 지금 하트야 사랑해요 나 하트 만들어야 돼 하트 오 좋다 하트 자 하트 세 개 좋아 자 아니 그 밥버거 뭐지? 그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 어렸을 때 학원 다닐 때는 네. 시간 늦게 학원 텀이 적어서 저희 평촌에 학원 가라는 데 있거든요. 아 안양. 네, 평촌에 네. 학원가가 있어요. 거기는 진짜 이렇게 진짜 시험 기간 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쉴 틈 없이 학원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니는데 그때 시간 없으니까
밥버거를 막 급하게 먹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런 거 같아요. 약간 지금 공부한다는가. 바야트 해달라고. 아 형 바라트는 요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가락으로? 발가락 나 양말 신고 있는데 오케이 발가락 발 신었어 발가락으로 하트 바라트 좋아요 좀 오늘... 하트가 네 개죠? 자 하트가 다섯 개 머리까지 자 저희 오늘 해드리는 거 다 해드립니다 댓글로 남겨만 주시면 저희 에이티에다 다 해드립니다 형 지금 머리가 약간 네 여기서 보면 야자수 같아요 팜트리 예 팜트리 팜트리 그 미래소년 코난인가? 그 애니메이션의 포비라고 알아요? 아 포비 알죠 네, 포비 머리예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칭찬이죠? 칭찬이죠 아 이거 이아 죄송해요 저 이 질문 안 돼요 물구나무석이 여기 지금 윤호랑 있을 때 금주입니다 아닙니다 아예 알지 그때는 딱 안 돼요 안 돼요 네, 지금 안 돼요. 침대가 아, 나쁘지 않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나 네. 우리 팬분들 걱정 마세요 그거 안 돼 자 애교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애교 자 윤호 씨 보여주시죠 윤호 씨가 보셨으니까 윤호 씨가 하셔야 돼요 아 알겠어요 네 하나 둘 셋 앙 앙 네요 네 자 저거 좋아요 자 좋아요 자 섹시 표정 지어주세요 아 이거 형이 봤잖아요 아 맞네요 형이 이거 주셨잖아요 섹시 표정 섹시 표정 네. 너무 내렸어요 너무 아 내렸어. 그래요? 이 정도 네 세 번까지만 자 섹시 섹시도 보여드렸습니다 네 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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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 자 아 꽁지머리 귀엽다 한번 들어달라고 이야 오이야 한번 들어주세요 연아 씨 오케이 띠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아 홍중 메리미 자 저희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엄마 보고 있나요? 엄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도 아 진짜요? 우리 엄마 아빠 나 되게 잘 챙겨 보시더라고 오 유노 hit the wall 아 왜 유노만 해요? 나도 하고 싶은데 홍중 hit the wall 아니 난 안 나왔어 유노 hit the wall잖아 나는 하면 안 돼 내 거 올 때까지 저도 사과머리요? 사과머리 그래 한번 해주세요 사과머리 어떻게 형이 해줄래요? 내가 해줄게 할 줄 알아요? 잠깐만 이렇게 그러면 앞머리를 좀 살려서 너의 느낌대로 자, 이렇게 귀엽다 좋아요 오 저 뿌리 많이 자랐네요 너 뿌리 많이 자랐어 어 호홍 야 자 해드려 자 호홍 야 오케이 좋아요 아 나도 진짜 꽁지머리 지금 하고 싶어졌어 갑자기 어 나 고무줄이 없다 고무줄만 있으면 해주는데 어, 옷이랑 머리색이랑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맞춘 게 아닙니다 절대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제가 그리고 그때 저희 호홍 옛날에 호홍이 LA 기억하시나요? 아 맞죠 저희가 그때가 이제 투어 때문에 갔다가 이제 브이라이브 켜게 됐었는데 맞아요 저 그때도 이 민트색의 그 H 아 맞죠 맞죠 티셔츠를 입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약간 감회가 새롭네요 이렇게 그때가 LA였나? 아 맞네 네네네네. 그때 우리 형광색으로 맞춰 입고 네네 맞죠 아, 맞춰 입었었어요 그때? 나도 그때 형광색 입었잖아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었잖아 맞을까? 신기하다. 그래서 돌고 돌아온 호홍 in LA. LA.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아닌데요? 똥이 아닌데요? 똥이 아닌데요? 예, 안녕, 나 스폰지밥이야. 여기 유노 스폰지밥 봉중이 똥이라고. 안녕, 똥아. 아닌데요? 똥인데요? 똥아, 살이 많이 빠졌네. 아닌데요? 뚱인데요? 약간 닮았어요 아닌데요? 나 살 뺄 거야 그러면 살 빼야 되는데 살 쪘어 레몬 딸기 아 레몬과 딸기 저 지금 약간 복숭아 같지 않아요? 약간 색 빠져서 아 근데 형준이 형이 확실히 딸기 같아요 지금 딸기? 아닌데요? 뚱인데요? 아, 저 지금 거의 금발이라고요. 아, 약간 제가 약간 어때요? 금발도 좋죠. 네, 저는 약간 금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형은 지금 무슨 색이에요? 똥인데요.
오케이. 전통인데요. 넌 내 머릿속에 박혀있다, 옹중 오빠. 아, 박혀 계세요? 네네. 그리고 어쩔 수 없죠. 그 못 빠져나옵니다. 어머, 매일 잘생겨서 피곤하지 않나요? 아, 아. 사실은... 왜? 피곤해요? 아, 좀 잘생기는 거 좀... 피곤하... 네, 저는 항상 피곤함... 아, 네. 아닌데요? 아닌데요? 스폰지밥인데요? 제가 에너지가 넘친 이유가 있습니다. 잘생기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 닦기로 했잖아요. 가위바위보 진 사람만 닦을까요? 한 명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아, 좋습니다. 자, 안 내어진 거 가위바위보. 아닌데요? 아, 약간 레이팅 IS 같이 닦읍시다. 같이 그래, 지금 오디오가 비잖아. 네? 괜찮아? 괜찮아요. 아니, 그럼 형 먼저 닦으세요. 아, 그래, 나부터 닦을게. 네. 아닌데요. 에이티니가 우리 에이티제 이 건강을 책임진다. 아니 이거 일회용에 치약이 없어. 네, 치약은 별도입니다. 그 너 이거 써. 나 그냥 닦을게 내 걸. 왜 왜요? 또 드셨잖아요 형. 어 그렇네. 오케이. 아닌데요. 아닌데요. 재밌게 진행하고 있어. 네네네. 아 우리 아니, 앞에서 닦으시고 계셔야 돼요. 아 지금 4만 분이나 보고 계시는데 어디 가시지 않게. 아유 어디. 어디야 못 가게 제가 딱 잡았고. 근데 거. 물이 적셔져 있나 봐. 아 이거 치약에 있는 물이구나. 자 오늘 제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자. 나 근데 네 나 이름 왜 짝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 뭐 모르시겠다고요? 댓글을 읽으셨잖아. 에이티니가 부탁한 거예요. 오케이. 일 닦아드릴게요. 윤아야 너의 팬캠을 보고 바로 너희들의 팬이 되었어. 와 고마워. 안녕하세요. 혹시 네, 아닌데요? VF형인데요? 네, 스타일리스트님이 네, 저희에게 악세사리를 잠깐만요. 아! 무슨 얘기인가요? 저희 굴 좋아하냐고요? 아, 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오빠 얼굴. 엄청 당황하셨다. 그럴만하죠. 형 굴 좋아해요? 굴이요? 네. 저 굴 잘 못 먹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진짜요? 제 얼굴은요? 이렇게 에이티니가 한 거예요. 에이티니가 한 개그인데. 재밌다. 아, 그럼 아육대에 나간다면. 아니요, 아육대에 나간다면요? 뭘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저요? 네. 저는 이번에 새로 그거 하지 않아요? 종목이요? 응, 뭐 많아졌던데. 솔직히 저희 에이티즈 멤버들이 운동신경이 정말 나쁘지 않거든요. 저 옛날에 했던 그거 하고 싶어요. 높이뛰기. 높이뛰기. 아, 그 발판 딛고 그 뭐라 해야 되나 봉을 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풋살 골키퍼. 아 풋살 저 하고 진짜 하고 싶어요. 저 어렸을 때 골키퍼 했었거든요. 저는 공격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뭐 중학교 때도 중학교 대표로 이제 공격수였는데. 근데 나 골키퍼 한 거 알잖아. 아 진짜 재밌네. 아니 저희 맞아요 멤버들이랑 같이 한번 축구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 골키퍼 잘해요. 내가 조금만 못할 것 같죠. 생각보다 조그만 애들이 민첩성이 좋아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뛰어서 넘어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저는 그냥 바로 형이 점프를 하는 사이에 제가 팔을 뻗으면 아닌데요. 저는 학교 때도 항상 그 제공권을 항상 제가 가졌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공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항상 그 헤딩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저는 떨어지는 거. 네, 그 코너킥? 코너킥을 날리면 제가 딱 항상 헤딩을 받아보곤 했습니다. 아, 연호 오빠 너무 잘생겼는데 연호 오빠라는 사람이 없는데요, 저 에이티즈. 물론 잘못 치신 거겠죠? 스폰지밥과 패트릭이 뭐예요? 패트릭이 뭐예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형, 저희한테 키스할 수 있어라고 해주셨는데 응, 이름 닦고 와서 할게요. 키스를 하려고. 네. 아, 양치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 치약이 민트 맛인지 민트가 치약 맛인지 토론하다고 생각한다. 아, 홍준이 형도 그때 있었어요? 어? 저희 치약이 형 치약이 민트 맛일까요? 민트가 치약 맛인 걸까요? 잠깐만 지금 바쁘네요. 홍준이 형이 지금 바쁜 관계로
치약은 민트 맛이냐고 민트가 치약 맛이냐고? 네.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이야? 아 저희가 그때 야 민트가 먼저지. 그래요? 어 야 그럼 설마 민트를 치약 맛으로 만들었겠냐? 치약을 민 아 그러니까 치약의 민트 향인 거죠. 그치? 근데 이걸 누가 토론했었죠? 아 나가 했나? 기억이 안 나. 예 예전에 토론을 한번 했었다고 하시는데 에이티니가 우리 옛날에 이거 입 닦으면서 그랬잖아. 그 옛 리얼리티에서 노래하는 거. 아아 아, 그때 그 비투비 선배님 노래 우리 거 나오지 않았나? 우리 노래 나오지 않았나? 근데 아니요 그 비투비 아, 비투비 선배님 노래 나왔던 것 같아요. 너를 그리워하다 오늘도 하늘 보내 다를 게 없이 하나도 안 어색해 혼자 있는 게 yeah. 너 없이 안 될 것 같던 내가 이렇게 살아 사실 우리 V앱 했을 때 투어 때 형 저희 V앱 했을 때 아 우리 둘이 얘기했어? 어 예 근데 야 그 치약이 민트 맛이지 민트가 치약 맛이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누가 민트가 치약 맛이라 했어요? 뭐지?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난 그냥 그렇게 살아 너를 그리워하다 윤호 다음에 무슨 색으로 염색하고 싶어요? 저 무슨 색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요? 형광색! 오 예! 예! 형광색인데 Let's get it! 저는 아니면 내 바지처럼 밀리터리? 와우 밀리터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헤어스텝이 고생하시겠죠? 아 그렇죠 저는 약간 밝은 은색이나 아니면 진짜 아예 검정색이거나 아니면 핑크색 해보고 싶어요. 여상이 해적왕 때 뭐 이렇게 가세요? 아 핑크색이요? 왜 나도 지금 핑크색인데 왜 여상이? 근데 약간 조금 핑크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떡볶이 색깔. 일진. 이상한 거 같습니다. 근데 뭐지? 아 그 뭐지? 뭐 얘기하려고 했지? 지금 이 머리가 아름답다고요, 에이티니? 하트 에이티니에 대한 나의 마음이지. 하여튼 아 뭐 닮았는데 아 잠깐 뭐 있는데 지금 뭐지? 나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 아 맞아요 그저께 그랜드파크에서 또 아 맞습니다 저희 에이티니 분들 또 많이 와주셔가지고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에이티니 네. 그래서 그랜드파크에서 사실 더웠는데 되게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고 맞아요. 사실 그 저희가 또 그때 영상을 촬영하느라 조금 더 에이티니랑 같이 춤을 추고 싶었는데 mm-hmm. 뭔가 이게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간을 만들어야 돼서 계속 이렇게 장소 협조해달라고 부탁드려서 네네 공간도 네. 공간이지만 우리 에이티니 또 안전도 네,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잘 해주셔서 근데 너무 정말 진짜 약간 상상 그 이상으로 많이 와주셔서 놀랬고 맞아요 진짜 그리고 놀랐어요 또 놀랐던 게 그 상상 그 이상으로 같이 춤을 춰주신다는 게 많이 안무를 배워주셨더라고요 좀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너무 놀랐어요 안무쪽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뒤에서 안무를 하고 있는데 다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안무쪽으로 진짜 감사드려요 진짜 아 한국에서도 해달라고 아 한국에서도 당연하죠 하고 싶어요 진짜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다들 안무 연습해 오시면 같이 한번 해보죠 네 다 같이 안무를 같이 모든 걸 가로질러 달 때까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아이고 오늘 생일이신 분 있네요 아이고 잠깐만요 빠빠빠빠빠 제가 문을 열어놔가지고 만약에 아 형이 한 명씩 뒤돌아본 사이에 앞에 가서
입모양을 예스 올 것 같아요. 룸메이트를 바꾸고 싶나요? 알겠습니다. 예. 아 봤어. 보면 안 되죠. 안 보여 안 보여. 딜레이 방송이라 볼 수가 없어. 바꾸고 싶냐고? 네. 됐어. 난 됐어. 됐어요? 아 너 지나갔네. 아 싫어. 나 그거 안 보여줄까. 뭐 했어? 그래서 뭐 했어? 네? 예스 했어? 너 했어? 뭐 했을 것 같아요? 나 보면 다 나와. 댓글 다 봐.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댓글 볼 거야. 댓글 볼 거야. 댓글이 안 나오네? 댓글이 안 나와. 저 뭐라 할게 해요. 뭐라 했어? 왜? 나랑 방 쓰는 거 좋지 않아? 아니요? 안 좋아? 아니라고요. 아, 뭔 소리야? 좋지 않아 했는데 아니요? 이랬는데. 아, 좋지 않아? 아니요. 너 되게 영어식 대화하는구나. 아, 영어식이 아니라 뭐, 그 바꾸고 싶나요? 했을 때 아니요 그랬죠. 아, 오케이. 나도 X 했어, 나. 했어요? 어, 둘 다 X래. 어. 어. 여. 윤호랑 있으면요, 윤호가 잘 챙겨줘요. 아, 너 오했지? 아니야, 아니야. 너. 아니에요. 장난이 장난. 진짜. 팜 트리. 어, 윤호야, 강아지 이름을 지어달래요. 아, 강아지 이름? 윤호 리트리버. 어, 윤호 리트리버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약간 강아지 이름? 강아지 이름만 지어주세요. 빠밤빰빠밤빰. 오! 오! 약간 고급진고 약간 풍미 있는 그런 이름이죠. 에스프레소. 나쁘지 않죠? 너무 갑자기 에스프레소! 이렇게 에스프레소. 에이. 좋네.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나쁘지 않고 뭐 진짜 약간 라떼야. 이거 라떼도 괜찮다. 솔직히 그쵸? 좋네요. 갑자기 커피 생각이 나가지고. 네. 아, 제 내일 뭐냐고. 저 지금 이거 그 뭐지? 콘서트와 케이콘 한정 네일을 제가 직접 하고 왔어요. 오, 22PT 대리점. 아 이거 약간 그 반짝이를 넣었어요. 오 예쁘네요. 어, 이거 되게 급하게 했는데 잘 됐어. 댓글 읽어도 돼요. 아 윤호 검은 머리를 원하신다고요? Black hair. 아, 참고하겠습니다. 정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이름을 점점점. 강아지 이름은 에스프레소지. 아 윤호 do you love me? Yes. Do you love me? 뭔데? I love you. 아 홍중이 프롬 봤어요. 항상 아, 너무 고마워. 수고했어요. 프롬 보셨구나. 어제 새벽에 완성해서 오늘 올렸는데 아니 이제 여기 시각으로 거기 시각으로 어제 새벽에 완성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뭔가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홍중이 형이 비행기에서부터 쓰는 거 몰래 봤어. 아 봤어? 비행기 저랑 옆 방 옆자리잖아요. 네, 비행기에서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사진도 찍어서 올렸어. 아 진짜요? 근데 그 이렇게 외국 나오면 그 뭐지 팬 카페를 들어가려고 하면 맞아요 그게 인증하라 그래서 이게 한 번이 로그아웃이 되는 순간 로그인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창을 열어놔야 돼요. 외국 인증을 받으라 그래서 근데 그게 저희 번호가 아니어서 뭐 또 인증 받으려면 또 한국에 전화를 전화해야 돼. 야 우리 그거 할래? Yes. 잡아봐. 지금부터 한 10분 동안 아 10분? 아니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씌우고 싶은 필터를 씌우는 거야. 씌우고 싶은 필터? 어. 아 나쁘지 않대. 아 그럼 너부터 필터를 씌워봐. 그러니까 뭐 바꾸는 거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재밌는 거 되고. 그럼 그러면 딱 그 사람이 앉으면 그때부터 그 필터에 맞는 행동을 같이 해야 돼. 아 오케이. 이름하여 홍중이의 필터 게임. 아 또 이렇게 홍중이의 필터 게임을 정하겠다. Billie Jean, it's not my love. 마이크 잭슨 따라해 달라고 부탁하셨어. 윤호 항상 노란색을 옷을 입으세요. 정말 멋져. 입 벌려봐요. 저 앉아 같이. 좋아 마음에 들어. 자 하나. 저 인지가 안 됐어. 한 명씩 되나? 어 됐다. 하나 둘 셋.
아, 맞아. 오케이, 내 차례. 야, 근데 이거 윙크해도 양쪽으로 나간다, 뭐? 잠깐만. 그러면 나는 재밌는 게 없을까? 재밌는 거 없나? 어떻게 에이티니 분들이 좋아하셔? 귀엽다고 하시네요. 그래, 이게 귀엽다고. 나는 빨리 안 고르면 빨리 안 골라요? 공격하지 마.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 뭐가 났어요, 그죠? 지금 났어. 조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여기는 네, 네. 이곳은 ATJ의 네 K-콘 현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K-콘을 위해서 호텔에 와 있는 네. 홍주 씨와 윤호 씨를 모셔봤는데요. 네, 그럼 인터뷰 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호 씨. 아니, 이게 인터뷰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 1인 2역이야, 저는. 아, 오케이. 네. 저희는 이제 ATG라는 신인으로서요. 네. 네, 저희는 이제 큰 K-콘 무대에 초대를 받은 것부터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네, 그래서 홍주 씨. 네, 그 영광인데 ATG를 위해 어떤 무대를 준비했습니까? 아, 네. 저는요. 저희는 ATG를 위해 이번에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무대를 준비했죠? 네, ATG를 위해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네, 특별한 무대는 오입니다. 네. 네. 네, 정말 특종입니다. 네. 네, 지금 이 기사는 메인 기사로 실릴 예정이시고요. 진짜요? 네. 실시간 검색어 1위, 지금 1위에 올라가셨어요, 홍중 씨. ATG 홍중 씨가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 뭐라고요? 아 ATG의 윤호 씨도 실시간 검색어 2위라고. 자, 지금 포토 타임 가지시겠습니다. 네, 왼쪽 보시죠. 왼쪽 보세요. 네, 이 마이크는 안 없어지나요? 포토 타임인데 이 마이크는 목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네. 왼쪽 보시면 제가 입을 벌려서 플래시 터뜨릴 테니까. 네. 아, 입 벌리면 플래시인가요? 아, 네, 제가 벌리면 어제 터지거든요. 네. 자, 홍주 씨 왼쪽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봐주세요. 네, 오른쪽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바꾸세요 이제. 네. 자, 한 번씩만 더 하죠. 알겠습니다. 아, 재밌네 이거. 형, 제가 플래시 잘 터뜨려 준 거 알죠? 네. 네, 다음은 네, 느낌 알죠? 어, 또 누가 내 얘기 하나 봐. 자꾸 코가 간지러워. 송민기지. 헬로 에브리바디. 스픽 잉글리시가 있어서. 네, 자. 아무코엘 모토. 오소바디 모토. 나 약간 산타 할아버지 같지. 그러네. 산타를 내가 할까? 아니면 형이 루돌프 할래요? 어, 나 루돌프 할래. 오케이.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그 가사 뭐야? 나 만일 사실... 내가 봤 만일 내가 뭔데? 만일 내가 봤다면. 아, 그렇게 끊어서 가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만일 내가 제가 가사가 뭐지 갑자기?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 아, 댓글에 보자. 가사 좀 아시는 분 좀 가사 좀 알려주세요. 뜨개질한 수세비 같아. 와, 이 상상력 어떻게? 뜨개질한 수세비는 뭐야? 어. 갑자기 분위기 크리스마스. 갑분크? 갑분크. 다른 멤버들만 기습하기요? 근데 지금 안 됩니다. 지금 다들 식사하고 있을 거예요. 식사하고 있을 거예요. 어, 울고 불고해. 아, 만일 내가 봤다면 어때? 네, 자, 5, 6, 7, 8.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울고 불고 했겠지롱이.
뭔지 알죠? 저 어렸을 때 이러더라고요. 아 진짜 이건 아니다. 불 붙는다 했겠지. 뭐가 맞는 거지? 2절 있나? 1절 있나? 2절이 에이틴이도 모르시는 거 같은데. 노래를 더 불러달래요. 자 그러면 제가 다음 걸 바꾸고 그걸로 노래 좀 불러드리죠. 입 벌린 뭐가 나와요 형? 입 벌린! 아 반짝반짝거리네. 반짝반짝거려. 입 벌린 순간을 이제 늘었네. 예 벌린. 오케이 노래를 부르려면 이걸 또 장착해야지.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필터거든. 불 붙는 게 맞대요. 불 붙는다 했겠지. 왜 봤는데 불이 왜 붙어 갑자기? 몰라요. 오케이 노래 부르려면 이거. 만일에 나 봤다면 아 만일에 나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만일에 나 봤다면 나를 봤는데 불이 왜 붙어? 일단 이거부터 하자. 예 yeah, 다시 돌아온. 아 오랜만이네요. 통중 디제이. Ladies gentlemen. Ladies gentlemen. Welcome to party. Welcome to home party. Yeah, welcome to LA party. 여러분 오늘도 다시 찾아온 퐁 DJ 타임. 요호. Listen carefully. What?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은 노래 불러드릴게요. 근데요 저는 80s 하면 EDM이죠. Say My Name EDM 리믹스 버전입니다. Yes sir 부르면 응답 멤버 저희 호홍이 에이티즈 브이라이브를 한다고 하니까 너희 그러면 브이라이브로 뭐 할 거니? 이러셔가지고 우리가 이럴 줄 몰랐지? 소통. 예 소통. 와 이제 저희가 이제 에이틴이랑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라이브를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다시 또 다른 리믹스 난리 브루스가 될지 몰라요. 다른 리믹스 해달라는데요? 다른 리믹스요. 네 그리고 윤호가 랩을 하는 걸 보고 싶대요. 아 랩이요. 아 들어오세요. 비트 주세요. 야 비트? 오케이 가자. 떨린다 떨린다 내 가슴이 뛰고 있다 첫 느낌 이 감정이 새로운 나를 만든다. 여러분 아 나 지금 살짝 실망해요. 왜요? 여러분 아니 지금 그 진짜 나 지금 약간 삐져요. 나 진짜 이런 식으로 나면 잠깐만 이거 우리 심각하게 대화를 좀 해봐야겠어. 잠깐 아 그래도 형 진정하세요. 아 나 잠깐만 나 진정하세요. 아 내가 필터를 하나 바꿀게. 내가 지금 화났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자 아니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종종 이렇게 편지를 보거나 이렇게 종종 이렇게 리뷰를 볼 때 있어. 나 화났어. 자, 봐봐요, 여러분. 잠깐만. 아우래. 여러분, 봐봐요. 자, 봐봐요. 자, 내가 좀. 아, 진정하세요, 공주 DJ. 좀 진정하세요, 공주 DJ. 여러분, 오로라, not 아우라. 자, 봐봐요, 여러분. 아우라. 제가 아야 아우라라는 단어도 뭐 이겠지만 오로라라는 곡인데. 그러니까 편지로 계속 공주 오빠
제가 아우라 진짜 좋아해요. 아. 네, 그리고 홍준 오빠 아우라 정말 최고의 곡이.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 너무 감사한데 네, 이게 뭐 충분히 에이티즈에게서 그런 멋있는 아우라가 나올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나 너무 감사, 진짜 감사해요. 감사한데 이렇게 방금 제가 보다가 아우라 리믹스 버전 보고 싶다고. 아. 근데 해드릴 겁니다. 해드려야죠. 혹시나 지금 혹시나 약간 이게 영어로 적어놓으니까 저 사실 오로라를 한국어로 적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 그 오로라 타이틀에 아, 제 이름 그 제목 적을 때 한국어로 오로라를 적고 싶었어요. 근데 훨씬 예쁠 것 같아요. 네, 그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어로 들어가게 돼서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친절하게 한 번 더 친절하게 네, 오로라 여러분 오로라 알죠? 나를 오로라. 감싸줘 아우라 말고 오로라 오로라. 자 그러면 오로라 리믹스 제가 네 선창할게요. 이것도 EDM으로 네. 가. 아니 이거 힙합으로 갈까요? 힙합으로 가다가 EDM으로 갑시다. 형이 먼저 이렇게 네 나르네 나르부르네 거기 힙합 버전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아 그럼 제가 거기서부터 가요. 항상 기억해 빛을 만나 가득 안겨서 뚱뚱 함께 춤추는 요 너는 내게 또 와 나의 밤 둥둥둥둥둥둥둥둥둥. 아니 거기 다음 형 파트를 너의 두 눈에 나의 두 눈에 평생 기억해 우리 두 눈에 가장 빛나는 어둠이 되래 나를 감싸줘 오로라 나를 감싸줘 오로라 아 힘들어. 돌아가자 우리 원래 텐션으로. 아이고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오늘 V앱을 키게 되었는데 홈 라이브 오랜만이죠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 네 돌고 돌아온 에이티즈 홈 라이브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니 이 필터가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고 에이티니가. 아니 미안해. 못해요. 미안해서 죄송해요. 장난친 거예요. 재밌게 하려고. 에이티니 놀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놀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네 죄송해요. 약간 못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달라가지고. 아니야. 근데 진짜로 재밌어서 한 거예요. 진짜로. 고마. 아 진짜 장난친 거예요. 에이티니 장난친 거예요. 상처 주시면 안 돼요. 진짜 죄송해요. 아니 그냥 장난 한번 쳐본 거였어요. 아우라든 오로라든 뭐가 중요합니까? 에이티니가 좋아하면 된 거지. 당연하죠. 네 지금 약간 분위기를 조금 네, 다운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빨을 닦고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왜요? 오로라 리믹스는 아우라로 내자고. 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리패키지나 앨범이나 이런 CD 온니 이런 걸로. 오 좋다. 네 오로라 리믹스 아우라로 네.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피처링 에이티니. 네. 그럼 저 이빨 닦고. 올게요. 입 닦고 오세요. 치카치카 하고 오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으신가요? 이게 좀 두껍네. 덥네요. 자 저도 제가 혼자서 일단 먼저 다 해드리겠습니다. 홍준이 형 뽀뽀해주세요. 뽀뽀해드리겠습니다. 형 거 민트 맛이 좀 들릴게요. 네. 너는 무엇을 먹었길래 이렇게 잘생겼니? 여러분의 사랑? 아니요. 홍준이 형은 제가 정말 제가 키웠습니다. 저 머리 귀엽다고 감사합니다. 자 다음 리폼 중 언제 할 거예요? 아 사실 여기도 리폼 재료를 가져오긴 했는데 리폼 중을 할 만한 그게 안 되네요. 저 좀 더 아이디어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청자켓 리폼 중 한번 해야 되는데. 자 형. 그럼 제 거 리폼 좀 해주세요. 뭐 해줘요? 기억나요? 저 미국 연수기 때 아. 그 입었던 생각해 주셨어요. 아 그걸로 해볼까요? 그래요 좋아요. 그걸로 나중에 V앱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면서 그거 와 에드이 본인 거 해드릴게요. 윤호 거. 자 오늘 생일이라고 아까 생일 축하해드렸는데 한 번 더 생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에이티니. 자. 평소 옷 입는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고.
이분은 약간 좀 약간 좀 깔끔하고 보이프렌드 같이 좀 입는 스타일. 아, 이분은 약간 그런 느낌이고. 어? 배터리가 없네. 저, 근데 저는 약간 좀 다양하게 입는 것 같아요. 약간 어,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윤호 오빠 뽀뽀 달라고. 이거 양치 다 하고 하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같이 네, 다녀오세요. 오로라 어쿠스틱 버전 달라고. 근데 오는 동안 내가 오로라 부르고 있을게. 아, 사실 오로라 가이드 버전을 언제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원래 그 저물어 가는 해를 볼 때마다 그 파트가 처음 가이드에는 없었고 그 부분인도 조금 더 긴 랩이었어요. 그 거기서 이어진 그리고 다른 건 다 그대로 있었어요. 네. 앞에 펼쳐진 영양색의 빛깔 애매한 삶과 선의 바운더리. 어? 형 그 오로라 응원법 내가 만들었어요. 네, 형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 한 번만 앞 소절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아,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앞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다가 홍중성아 윤호 여상 산이 민기. 근데 그거 박자가 좀 어려워하시더라고. 다음번에 조금 더 고려해서 만들게. 하여튼 그 뭐지? 그거 되게 맞아요. 라이트. 나 이 라이트 윤호 파트 너무 좋아. 너였구나 my sunlight 운명같이 on to life 밤하늘 속 서로를 보던 sunlight 서로를 바라보아 순간 어두운 밤은 더 지고 그 안에서 우린 빛나. 홍준이 형 되게 열심히 부르네요. 네, 좋아요. 네, 보기 좋네요. 에미넴 랩해달라고. I'm quite the monster. Somebody monster and all your lost needs. 오, 잘한다. 홍준이 연습하는 거 계속 봤거든요. 그것도 있어요. 그 한국 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건데 옛날에 에잇마일스에 나왔던 그 민기가 그때 잠깐 연습했던 거 있잖아. Lose yourself. 아, His palms are sweaty, knees weak, arms are heavy. Binky, mom's pocket. Yeah. He's nervous, but on the surface. 윤호 발라드 불러달라고요? 발라드 불러주세요. 아, 발라드. 발라드. 아, 어, 폴킴 선배님 노래 중에 아세요? 폴킴 선배님의 노래인데 저 발라드 잘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많이 듣진 않지만 폴킴 선배님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네, 어떤 노래인데요? 비라는 노래도 정말 좋고요. 너의 무던 너의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도 좋거든요. 그 첫 소절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시키는 거죠. 하이라이트만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걷던 이 길 위에 흘러나오던 멜로디 흘러거렸었지 넌 어디 있니?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비에 젖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도 비춰주던 너는 나에게 햇살 같아 그런 널 왜 난 보냈을까 Goodbye. 이게 그거죠? 그 월평 때 했던 거 월평 때 했었죠. 네, 아, 엄청 옛날에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 가사가. 아, 좋아요. 아, 너의 모든 순간이라도 노래도 좋았었는데. 아, 뭐지? 뭐가 또 댓글 자. 아, 자, 귀가 녹았다고. 어떻게 다시 얼려드려야 귀가 녹으면 안 되죠. 아, 약간 떨려서 못 불렀어요. 다시 부르고 싶네. 당신 아주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대요. 아, 팬분들이 저희 사랑하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랑하고 있어요. 아, 노래 부르는 게 그거 같대요. 그 천사 같대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노래인데 이것도 한 소절 불러야죠. 윤호도 아는 노래. 제가 황창하면 한 소절 부르고 잠깐만요. 어디지? 나 가사를 까먹었어. 왜 갑자기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 어? 뭐지 쳐도 와우. 눈든다는 건 뭐지 처음이? 그치? 어떤 무엇도 필요 없는 걸 내 그것은 with you 천국 같아 내게 너 All I want is you 내가 사는 이유 너 All I want is that you 이거 발음이 너무 어렵네. All I want is that All I want is that All I want is that you 뭐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마. 하여튼 존경합니다. 네. 이든 형. 이든 선배님 노래 정말 좋아요. 이든 형 진짜. 아직 내가 살아 그때 살아 네가 없이도 나 그때 살아 혹시 네가 내게 다시 돌아올까봐 돌아올까봐. 아, 추억이다. 이거 나 연습생 때 나왔는데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이때는 못한 채 그때 살아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때 나 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가 그래가지고 내가 애들한테 막 저도요 막 이제 문자로 막 다 이렇게 막 노래 나왔다고 들으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든쌤 그 뭐냐 이 노래도 해분도 차트인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 무슨 역시 이든쌤 차트인 하자마자 제가 아 차트인 하자마자 아니고 그날 스케줄 있어서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이든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어 형 차트인 축하드려 그러니까 어 언제 오나 기다렸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 야 좀 늦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 받으셔가지고 내가 아 아니 쌤 스케줄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나서 바로 전화했죠. 제가 아 이래서 제자 다 키워봐야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정말 저도 뭐 들어올 때는 홍준 형이 있었지만 홍준 형도 있었지만 그때는 정말 이준 쌤, 용화 쌤도 계셨거든요. 맞죠. 저희의 그 연습생들의 의지할 곳이었죠 이든 형.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 정신적인 멘탈 케어도 맞아요. 해주시고. 네. 지금 이든어리 팀이 생기고 나서 이제 리즈 형인 다른 작곡가 형들도 진짜 잘 챙겨줘가지고 제가 지금 그래서 아마 ATEEZ 음악이 더 잘 나오지 않나. 날이면 날수록 네. 발전되는 우리 ATEEZ와 네. 이든쌤. 왜냐면 이든어리 팀하고 저희가 되게 친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다양한 뭔가 시도를 많이 해주시는 네. 것 같아서 저희가 더 잘. 또 저희에 대해서 너무 잘하세요. 10만 분이 넘게 보고 계셔. 와우! 감사합니다 진짜. 천국 같아 내게 나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왜 가사도 왜 보겠어. 좋아 V앱을 다시 보죠. 자 우리 댓글을 또 읽으면서 소통 방송이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둘 다 그 양치를 다 했네요. 어 네 맞아요. 네. 네. 10만 분 넘게 보고 계셨죠. 어,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국은 시간이 잠시만요. 지금 네? 1시 48분. 네. 1시 48분이요? 2시네, 2시. 오후 2시. 오후 2시고. 여기는 지금 9시 49분입니다. 밤 9시 49분. 그러고 보니까 네, 저희가 은근히 해외에 좀 있었네요. 올해. 저 지금 이제 2주, 3주, 2, 3주 있다 가고 네, 있으니까. 한국 가면 이제 또 저희 아시다시피 페스티벌도 있고 시상식도 있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는 시상식이 너무 약간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이라 시상식 무대를 또 할 수 있다는 게 또 기대가 된다니까. 무대 그런 데서 무대하는 것도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오냐 겨자 윤호 홍준 케첩 고추냉이입니다. 아 허니 머스타드로 가죠. 좀 귀엽게. 허니 머스타드. 아 머스타드와 케첩. 머스타드 오케이. 케첩.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힘이 될 만한 말 해주세요. 윤호 씨 힘이, 아, 힘이 돼주는 말은 뭐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해드렸지만 저희의 힘은 에이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할 때도 아니면은 뭐 이렇게 소통을 할 때나 언제나 저희가 에이틴이만을 위해서 하는 것과 그리고 에이틴이 또 저희를 인해서 항상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진짜 이번에 조금 많이 느꼈는데요. 정말 항상 포기를 하고 싶어서 싶으셔도 정말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좋은 말이에요. 네, 진짜 좋은 말이에요. 저희가 그 도전 여러분이 어떤 힘들고 뭐 도전을 하는데 정말 역경과 고난이 있으신다면 정말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언제든지 응원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저희 에이티즈만 믿고 맞습니다. 제가 힘들더라도 파이팅 해줬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제가 오늘 프롬했은 내용도 그런 내용이었는데 되게 뭔가 에이티니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것처럼 네, 에이티니도 저희를 보면서 뭔가 꿈을 꾸고 또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약간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썼는데 맞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 트레저 에피소드에 그 의미 담긴 의미도 그런 거고 하니까 항상 그렇게 해서 저희랑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보물을 찾는 여정이 물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보물을 찾으려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렇죠.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찾을 수 없죠. 자,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노력을 하고 있죠. 좋아요. 포기하지 말고 그 뭐지? 댓글 중에 네. 저희가 노래를 한번 부르기 시작하니까 노래를 불러달라는 게 많았어요. 윤호 씨 보다가 부르고 싶은 노래 있으면 잠깐 불러주시면. 아 그래요? 저 안 그래도 아까 기억이 안 난다는 가사를 한번 쳐서 또 한 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포켓 선배님 노래를 좀 많이 들어요. 그 사이 저는 저기 뭐지? 요청주에 그게 있었어요. 시온 맨데스와 아 모든 날 모든 순간 아. 너의 모든 순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시온 맨데스님과 그 카멜라 카베오님의 세뇨리타. 오 좋네요. I love it when you call me senorita. I wish I could pretend I didn't need ya. Oh every touch is too la la la. It's too la la la. Oh I did love it. Oh you keep me learning for ya. 이 가사가 나왔네요. 네 불러주세요. 처음부터 불러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적당히 본인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아, 네 저희는 자유로운 방송이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아 그러면 약간 너 나 센터로 와서 약간 세레나를 부르듯이 불러줘. 아 저 지금 되게 오글거린단 말이에요. 아 불러줘요. 아 이 팬분들은 이거에 또 이게 또 하나의 간직되는 영상이니까요. 어디 있어? 내 칫솔? 아 홍중현 칫솔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무드 깨지잖아요. 분위기. 아 오케이.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대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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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늘 이 브이라이브 보신 분들은 정말 많은 걸 보셨을 거예요. 네, 진짜 저희가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갑자기 하이텐션으로 갔다가 갑자기 무드 감동으로 갔다가 갑자기 이제 커버로 갔다가 네 정말 저희가 확실한 거는 예, 오늘 이도 닦고 진짜 확실한 거는 저는 이 방송 제 방송은 안 볼 거예요. 제 텐션이 아니었어요. 이 텐션이 이게 어디 나라 텐션인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그거 있잖아요. 맞아 이게 지금 댓글 보여서 말하고 싶었던 건데 우리 또 마덕스 형이 아 마덕스 저희 또 호주 투어 때 제 게스트로 오셔가지고 네 맞아요. 첫날에 인트로도 불러주시고 이제 두 곡씩 불러주고 가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또 마지막에 또 마지막까지 저희 또 잘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고 가셔가지고 마덕스 형 한번 언급하고 싶었는데 마덕스 형 진짜 너무 감사했고 마덕스 형이 이제 또 앞으로 더 많은 모습 보여줄 거니까 저희랑 에이티즈랑도 아마 또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또 마덕스 형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마덕스 형 노래 너무 잘해. 제가 봤을 때 아 진짜요 그 투어할 때 저희 환호성보다 마덕스 형 환호성이 더 컸던 것 같기도 해.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마덕스 형이 저희 이제 무대를 채워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저희가 이제 뒤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 인이어에서 맞아요. 라이브가 들리는데 소름 돋았어 진짜. 음원인 줄 알았습니다. 네, 진짜. 덕스 형 나중에 저희 에이티즈 노래 피처링 해주세요. 그 마덕스 형도 피처링. 아까 이든 쌤 언급했다시피 맞아요. 제가 연습생 때부터 정말 맞아요. 많이 봐왔던 형이라서 정말. 네. 덕스 형 또 카메라 새로워요. 이렇게 같이 네, 맞습니다. 무대를 같이 할 수 만들 수 있다는 게 네, 맞습니다. 정말 저는 이번 호주 투어 하면서 느꼈어요. 아 우리 KQ가 KQ 패밀리로 이렇게 또 음원을 또 같이 작업도 하고 좋죠. 같이 무대 KQ 콘서트를 해가지고 저희 네, ATG와 이든 쌤 그리고 뭐 허영생 선배님 그리고 이제 멜로디 선배님 블락비 선배님까지 다 저희가 뭔가 아 꿈만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올 일은 많이 없지만 진짜 많이 챙겨주시거든요. 블락비 네, 선배님들도 맞아요. 진짜 다 저희를 네.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고 항상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진짜 좋습니다. 저희가 덕분에 진짜로 힘을 얻고 이렇게 무대를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또 뭐 있을까요? 자. 너와 나의 promise. 우우. No one take you down. What a what a way. Don't worry, worry, I'll be there. 목소리가 나갔네. 부를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잠옷을 입었다시피 조금 잠겼습니다. 목이. 그리고 내가 요즘에 최근에 그 뭐지? 자꾸 그 이렇게 조용하게 원래 이렇게 그 음성 녹음하면 목 나가는 거 알아? 아 맞아요. 조용히 계속 잠깐 음성 녹음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열을 내는 것과 안 내는 게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내일 케이콘이 또 내일부터 무대가 있으니까 저는 또 목을 아끼도 네, 오늘 물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목에 수건하고서 일찍 자겠습니다. 아 진짜 프롬 저희가 또 미국 연수기에 보셨다시피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LA 집에서 프롬 그 연습을 했거든요. 그 수아에서 우리 노래 연습 하던 거 그것도 네. 홍중이 형 가이드를 들으면서 디렉 봐주던 거 홍중이 형 야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아 프롬 가이드 진짜 나 지금 못 들어 진짜 이것만 엄청 연습했어요. 혹시나 고개 떨고 주저앉더라도 거기가 좀 어려웠어요 라인이 네. 홍중이 형이 심지어 거기를 주저앉더라도 거기 주저앉을 주저앉 이렇게 했다고 진짜 진성으로 저 안 올라가는데 아니, 처음에 진성으로 주저앉더라도 이런 식으로 와 너무 높았어요. 혹시나 그게 떨고 주저 저는 거기서 그 음이탈이 맞아요. 정말 많이 나빠 파사지오였었어. 아 진짜 너무 높았어. 지금은 음이 높아져가지고 이것도 다 됐죠. 자 이제 곧 1주년이네요 저희 에이티즈가. 10월 24일이 다 두 달이 지나면 1주년이에요. 10월 24일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1주년 때 어떻게 보낼까요, 에이티니? 우리 더 특별하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네, 아이디어 있으면 또 저희 다양하게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보겠습니다. 아 진짜 그래 진짜 설렌다. 이제 1주년이 얼마 안 남았어. 설렌다
설렘 나 내 가슴이 뛰고 있다. 자, 그 에이틴이 그러면 저희가 1주년 때 저희가 했으면 해줬으면 하는 서로에게 약간 뭔가 좋은 기억이 될 만한 거를 저희에게 좀 알려주세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좋아요. 네. 저는 네. 물론 지금 그 많이 그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10월 24일에 딱 1주년 기념 곡을 선물해 주고 싶어요. 에이틴에게. 아, 좋죠. 물론 제가 아니라 홍중영에 선물할 거예요. 제가 코드해서 좋아요. 좋아요. 아, 저는 에이틴이 들려주려고 에이틴이만을 위해서 쓴 곡들이 꽤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로라 같은 경우는 아우라 하면서 쓴 거고 아우라. 네, 사실 프롬 같이 그냥 100% 에이틴이만을 생각하면서 쓴 곡들이 좀 있는데 또 언제 기회 되면 다 들려드리고 싶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가 계속 에이틴이랑 같이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틴이 제 주변에 에이틴이가 있다 보니까 가사를 쓸 때 어쩌다 보니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되더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많이 우와 1000만 하트. 와우. 에이틴이 고마워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오! 아, 아침 먹었냐고요? 지금 여기는 밤입니다. 지금 저녁이에요. 유나는 이거 끝나고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네, 홍준이 형은 안 먹는데요. 별로 안 먹고 싶어요. 아, 아이고.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소통하고 우리도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와우, 대박이에요. 자, 뭐가 있을까요? 제일 최근에 본 영화는 뭐예요? 뭐였더라? 뭐예요? 진짜 뭐였더라? 어벤져스. 어벤져스. 왜냐? 저희는 그 뭐 투어 갔다 오고 그 유럽 투어 갔다 오고 나서 보긴 했지만 제일 최근에 본 거니까 비행기에 있는 비행기에 또 어벤져스 영화가 나왔어요. 오. 정말. 네, 몇 번 봐도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영화 보면 자서 어벤져스 어셈블. 아이고 이제 다시 근무라고. 그래서 아이고 화이팅하십시오. 저희 또 저희가 조금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화이팅해서 우리 화이팅. 어, 잘하시고 오늘 하루도 네. 멋있는 하루로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그 근무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 브이라이브 같이 봐주신 거니까. 자, 윙크에 들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요, 아이들아. 하나. 자.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네요. 아. 1주년 때. 네, 정말 많이 또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많이 또요? 네. 네, 좋습니다. 해보죠. 아니, 뭐, 멤버들끼리라도. 좋죠. 뭐, 에이틴이랑도 같이 소통할 수 있지만, 그 에이틴이가 보는 앞에서. 많이 또? 네. 재밌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 하는 뭔가를 하는 기간이나 뭐 아니면 뭔가 하는 중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때 돼서 뭐 1주년이니까 우리 콘서트를 하고 싶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일단 콘서트니까 콘서트 해봤으면 좋겠어. 콘서트 하면 아니면 또 저번처럼 팬미팅을 한 번 더 해도 좋고 그런 걸 하는 중에 이제 뭔가 하는 거지. 많이 또를 에이틴이가 보고 있는 데서 진짜 고시네요. 저희가 어느덧 모로코를 갔다 온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그쵸, 거의 다 됐어요. 저희가 작전 메인의 에이티즈를 한 지도 1년이 됐어요. 이미 넘었죠. 네. 1주년 때 프롬 뮤비를 새로 찍는 게 어떠냐고. 프롬 뮤비. 우와! 오, 그것도 재밌겠다. 멤버들이 찍어주는 거지. 어, 좋다. 좋은데요. 그게 딸고 주저앉더라도
뭐야. 준영이도 생각이 나네요. 준영이 네, 프롬 얘기하니까 준영이 잘 지내고 있죠. 아 맞아요. 펠라즈 애들도 그 생겼잖아 계정이. 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가지고 애들 가끔 보면 이제 펠라즈 애들도 보는데 귀여워요. 귀여워. 저희 저번에 언제였더라 게임 펠라즈를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난 그게 너무 기분 이상해. 내가 그 한창 연습생이고 막 내 밑에 아무도 없고 내가 막 막내였고 이런 시절 있었는데 지금 애들이 있으니까 뭔가 기분 이상해. 그렇죠. 물론 우리도 어디 가면 지금 막내지만 항상 그래도 회사에 뭔가 그런 게 있다는 게 되게 기분이 색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잘 돼서 저희가 쭉쭉 그렇죠. 올라가서 저희 또 많은 친구들이 저희를 보고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게 노력을 하죠. 정말 네 맞아요. 저도 뭐 제 롤모델 뭐 윤호 선배님이 계시다시피 맞아요. 뭐 서로 홍준영에게 또 롤모델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서로의 롤모델이 있으면서도 뭔가 내 자신이 롤모델이 된다는 게 뭔가 지금은 거예요. 정말 아직 이르지만 저희가 아직 맞아요. 달려갈 길이 많지만 정말 그러면 뭔가 느낌이 진짜 맞아요. 이상할 것 같아요. 이상한 걸 넘어서 네, 좀 많이 좋겠죠. 네, 좋겠지만 슬프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튼 저희가 내일부터 이제 또 K-콘 루키즈부터 시작해서 네 맞아요. K-콘의 본격적인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죠. 네, 또 이렇게 물론 K-콘 방송은 좀 나중에 되지만 많이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또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잘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한국 돌아가면 또 한국에서 또 일정들이 있잖아요. 많죠. 또 네. 어워즈도 있고 페스티벌도 있고 하니까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그때 오지 못하시더라도 저희가 또 이렇게 V앱이나 또 아니면 다른 컨텐츠들로 여러분 많이 많았습니다. 찾아뵐 테니까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또 그냥 이제 공백기라고 공백기이기도 네. 하니까요. 그 시간 동안 또 저희 발전을 위해서 지금 되게 노력을 각자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정말 네 진짜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거의 1년이 다 돼가지고 네. 거의 9개월 정도 됐잖아요. 맞아요. 정말 9개월 동안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많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했죠 저희가 사실 ATD 네. 덕분에 사실 9개월 차에 경험하지 못할 것들도 막 경험을 많이 하고 벌써 왜냐면 저는 그저께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오면서 진짜로 놀랐던 게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투어를 거의 유럽 그리고 미국 아 아메리카 아 미국 그 미국 그리고 여기 오세아니아까지 그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팬미팅을 했고 벌써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네 그랬고 네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서 되게 쇼케이스도 벌써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서 진짜 우리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우리 근데 또 에이티니 분들이 없으면 그게 다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근데 에이티니 덕분에 우리가 또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해서 사실 저는 내년 내후년 에이티즈가 이렇게 쭉쭉 그대로 지금처럼 초심잃지 않고 열심히 해서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될 있을지가 되게 궁금해요. 되게 그냥 지금처럼 에이티니랑 같이 뭔가 조급해하지 않고 각자 할 거 잘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대중분들께 인정받고 할 수 있게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벌써 LA가 저희가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요. 공항을 진짜 이렇게 친숙해질지 몰랐어요. 이 LA를 처음 갔을 때 그 느낌이랑 네. 지금 또 이제 들렸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른데 네, 저희가 뭐 정말 친숙하다는 느낌을 이제서야 봤는데 뭔가 항상 네.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도 에이티니 덕분이니까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에이티니 이름 생긴 지도 꽤 됐으니까 얼른 우리 공식 팬클럽도 이제 좀 생기고 우리 에이틴이랑 이제 뭐 팬미팅도 자주 하고 에이틴이랑 콘서트도 한국에서도 콘서트 얼른 했으면 좋겠고 네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저희가 또 어떻게 얼마나 잘 준비해서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지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또 그럼 이제 저희 가보도록 할까요? 가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그러면 스폰지밥과 똥인데요 예 스폰지밥 뚱인데요. 였습니다. 네, 네, 네 브이라이브. 네. 호, 홍, 야. 감사합니다. 자 윤호 씨가 가서 꺼주세요. 오늘은. 네, 제가 끄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되시고 네. 또 이제 외국에 계신 팬분들 지금 저희랑 비슷한 곳에 계신 팬분들은 Good night, bro. Good night, baby. Good night. Good night, guys. 잘 자요. 아 아니지. 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잘 자요. 에이틴 아프지 마요.